인간의 조건은 다 읽었어. 서정주의 하사집은 정말 좋더라.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은 실패했었나? 아니 누가 그러더라. 도스토옙스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사람 책 다 읽어본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 누나 잔소리보다 무서운 책은 이번이 처음이야. 안 읽혀. 어려워. 내일 점심 같이 하자. 누나가 좋아하는 와플이랑 딸기 빙수 포장해서 회사로 갈게. 아버지가 부탁했어. 누나랑 시간 많이 보내라고. 힘들 거라고. 내일 점심에... 꼬맹아. 아빠 보고 싶다. 나도 그래, 누나.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해. 그때 병원에 가볼걸. 꼬맹이 네가 그랬지. 아빠 감기라고. 가벼운 합병증이라고. 사흘 뒤에 집으로 오실 거라고.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서윤이가 알게 되면 성재야. 아니, 모르게 할 거야. 엄마만 포기하면 돼. 난 서윤이 누나 동생으로 지금처럼 살 거야, 엄마. 박 원장님이 그랬어. 가벼운 감기 합병증이라고. 회장님이 3일을 넘기기 힘들다는 말 최성재도 들었답니다. 내일 점심 약속 있어. 다음에 하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읽어. 표도르라는 아버지가 죽었어. 누가 표도르를 죽였는지 찾아내는 이야기야. 꼭 읽어, 성재야. 무슨 산책을 그리 빨리 걸으시는지, 뭐가 그리 급하신지. 날 두고 먼저 가시려는지. 고마워. 지리산에서 가져온 설록이야. 머리가 맑아진다는구나. 마시렴. 최소연입니다. 김학렬 사장 만났습니다. 차명 주식이 실명 전환되기 전에는 실소유주를 밝힐 수 없답니다. 회장님 유훈이라고. 어제 말한 성진시멘트 지주회사 변경 추진하세요. 부회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든 계열사가 구조조정 중이에요. 외국 자본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고요. 성진시멘트보다 자본구조가 탄탄한 계열사로 지주회사를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최원재 본부장이 아니라 사모님이었습니까? 박 전무님 말씀 큰 도움이 됐어요. 고마워요. 피곤해 보인다, 엄마. 아빠 배웅하고 회사도 시끄럽고. 급한 일 끝나면 엄마하고 나 우리 둘이 여행 가요. 2박 3일 정도. 집안일 하는 사람 세상 일을 어찌 알겠니. 전문 경영님 모시자고 괜한 말 꺼내서 네 마음만 불편하게 만들었다 싶구나. 엄마 마음 알아요. 온천이든 바닷가든 마음 끌리는 대로 정해요, 엄마. 서윤아,
지주회사는 성진 시멘트로 그냥 두면 좋겠구나. 생각나는구나. 3년 전에 성진 시멘트 지주회사로 만들고 한 달이 넘도록 그 얘기만 하셨다. 사장단들하고 성진 시멘트로 소풍 가서도 흐린 정신에 한 시간도 못 계시고 일어나셨지만 내 손 붙잡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러주셨어. 여기가 처음 시멘트 기계 놓았던 자리다. 여긴 시멘트 창고였는데 라면 끓여 먹던 자리라며 내 손잡고 앉아도 보셨어. 난 죄를 졌는데 고맙게도 하늘은 선물 주셨어. 네 엄마 그리고 성재. 여행은 나중에 가고 서윤아, 애미랑 성진 시멘트 한번 가자. 애미가 일러주마. 아버지가 누워서 주무셨던 침상이며 아버지가 시멘트 배달하던 리어커도 거기 전시관에 있더구나. 아버지한테 성진 시멘트는 고향이면서 뿌리야. 지주회사로 세워두면 아버지 그 마음 얼마나 좋으실까. 그렇게 하자꾸나 서윤아. 애미 뜻 알아줘서 고맙구나 서윤아. 나한테 너희한테 고마운 사람이다. 애비 떠나고 없어도 네 엄마 부탁한다 서윤아. 나도 보고 싶구나. 혼자서는 식사도 못하시는 양반 하늘에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세월 지나서 나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실까.